아이고, 아유. 아유, 뭐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해 보이시네요. 아이고, 제대로 서는 것도 아이고. 어떻게 힘드신가 봐요. 아유, 냉찜질에, 사스에, 통증이 얼마나 심하면 저러실까요?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저렇게 또 지팡이로. 아유, 지팡이로 다 하시네, 저렇게. 그래서 바구니에 바퀴가 다 달렸나 봐요. 아, 시간이 꽤 지났는데 소파에서 벗어나질 않으시네. 아,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? 몇 년 됐어요. 병원에를 갔더니 관절 사기라고. 관절염 사기면은 제일 심한 거 아닌가요? 말로 표현을 못하죠. 옛날에는 등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어요. 한 달에 뭐 바닷가도 두 번씩은 가고. 전국을 다 다녔어도 괜찮았어요, 다리가. 근데 지금 이게 딱 13년 됐어요, 수술한 지. 아유, 아직도 흉터가 저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네요.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잘 지냈죠, 지내다가. 통증 참는 게 얼마나 힘드셨어요. 아무래도 한쪽으로만 힘을 쓰고 한쪽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오른쪽도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. 많이 아프더라고요. 그러니까 양쪽 무릎 모두 관절염이라니까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. 움직이시기도 그렇고. 아, 소파에만 계신 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. 잠깐 일어서는 것도 저렇게 힘든데 걷는 건 더 힘들겠어요. 지금은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좀 힘들어요. 아유, 그것마저도 얼마 못 걷고 이렇게 쉬었다 가시네. 화장실 가는 것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. 이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 저분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 된 거네요. 아이고. 화장실에서 하면은 넘어질까 봐 만약에 잘못 쓰러지면은 뇌를 다치면은 내가 이러다 가지 않을까. 그게 최고 힘들어요. 아이고 죽겠다. 아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쉬어. 하나가 고장 나면 다 고장 나는 것 같아요.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발목도 쉬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옆구리에도 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. 뭐 움직이질 못하시는데 집 치울 정신이 있으시겠어.